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릴과 라인의 연결 대부분 어렵게 생각하시죠?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릴 그리고 라인. 이건 제가 전에 루프에서 에보텍 플로팅 4번 라인을 감고 나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릴, 그 라인이 망가지면 감아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남겨뒀어요. 그 껍데기인데 거기에 2번 라인을 감아놨습니다. 미리. 그리고 백킹 라인 나와있는데 저는 아무거나 샀어요. 예쁜 색으로 골랐고, 그 다음에 노트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매듭 붙일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CF 릴 일단 이 스풀에서 이렇게 제거를 해줘요. 자, 이렇게 여기에 똑딱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제껴주면, 제껴주고 체결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는 동생이 여기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져서 제가 여기를 나사로 열고서 수리를 해준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여기에 이 백킹 라인을 먼저 감아주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감아볼게요. 감기 전에 이 매듭이 있어요. 매듭은 간단합니다. 그냥 매듭을 져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방법이 있는데 저는 매듭을 이렇게, 간단하죠? 풀리냐고요?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백킹 라인 이렇게. 백킹 라인 저쪽에 놓고 갔는데 문제는 감을 때 얘가 계속 풀려야 되잖아. 그러면 다 풀어놓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죠. 백킹 라인은 어느 정도, 백킹 라인은 많이 감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좀 심미성만 갖춰주면 끝이라고 봐요. 근데 이 백킹 라인을 너무 많이 감아버리면 이 라인이 나중에 감겨질 때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감아주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아니고 제 판단이에요. 이 플라이 낚시가 전통을 강조한 낚시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런저러하게 뭐 자신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각자의 나름 또 방법이란 게 있겠죠. 나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아 주시는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감았어. 릴 체결했어요. 똑딱이 살짝 열고 체결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렇게 여기서 잠깐, 이게 지금 이건 좌핸들이거든요. 좌핸들이니까 이렇게 감겨져야 돼. 근데 만약에 무핸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가 됐겠죠. 그러니까 핸들의 방향에 따라서 얘의 백킹 라인에 이쪽으로 감을지 이쪽으로 감을지를 잘 선택하시고 넣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다시 풀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롭겠죠. 뭐 그거야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감아줍니다. 너무 많이 감으면 라인을 감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백킹 라인을 감아주시고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백킹 라인은 자, 적당히 감아서 보일락 말락
정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백킹 라인의 끝에 부분하고 이 플라이 라인의 연결이겠죠. 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루프를 지어서 뭐 이렇게 넣고 막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이 노트 하나면 다 끝나요. 이 백킹 라인하고 이 플라이 라인하고 연결을 못 하셔가지고 샵에 맡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맡기실 필요는 없고 집에서 직접 다 이 노트 하나면 다 됩니다. 이 노트는 시중에서 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해요. 굳이 플라인 혹시 샵이 아니라고 해도 인터넷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펀샵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구매를 하셔도 되고. 자, 플라이 라인. 이 플라이 라인하고 자, 백킹 라인은 치우길게요. 이 백킹 라인하고 연결은 간단합니다. 일단 매듭이 지어질 부분을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다가 이렇게 넣으시고 자 넣고 연결이 될 부분 연결을 할 부분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교차해서 넣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자 라인 백킹 라인 그 다음 백킹 라인을 살짝 당겨주고 여기서 이렇게 감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정도 감으면 거의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쪽, 세 번 통과된 부분의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줘요. 자, 보이시죠? 넣은 다음 얘를 플라이 라인에 살짝 당겨주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자,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라인은 여기서 살짝 빼서 끝부분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이렇게 맞춰줄게요. 맞춰준 다음에 이 라인을 당기시면 안되고 백킹 라인, 매듭 진 부분을 양쪽 끝을 세 개 잡아당기면 끝납니다. 세 개. 자,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 강도가 지탱이 돼요. 여기를 뭐 풍선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묶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노트 하나면 정말 끝나는 부분이에요. 자. 연결 끝났죠. 그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감으면 되겠죠? 감아주시면 됩니다. 아주 균일하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저도 엄청 어려웠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해졌어요. 이게 한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면 끝도 없이 그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지면 내가 부족할 때 그 사람이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니까 웬만하면 스스로 하시는 게 독립적으로 하시는 게 자립발전 이런 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플라이 라인을 관리가 좀 필요해요.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제 용액을 써서 이 플라이 라인을 훨씬 더 이제 잘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TM컷에서 나온 클리너예요. 좀 이제 플라이 라인이 물에 많이 닿고 지저분하게 되면 이것을 닦아주는 용도입니다.
닦아준 다음에, 네, 닦아주는데 저는 사실 이 클리너라는 게 잘 닦인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물티슈 닦아도 충분한 것 같아가지고 클리너가 과연 필요할까? 좀 그 생각이 들지만 써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같아요. 닦아준 다음에 이 드레싱이라고 하는 것을 묻혀줘요. 이 드레싱이라고 하는 걸 왜 중요하냐면 이 플라이라인이 잘 뜨게끔 돼 있는 원리예요. 플라이라인이 물 위에 잘 뜨고 또한 이 낚싯줄, 그러니까 낚싯대에 그 가이드 팁에 잘 통과된, 그러니까 마찰력이 증가되면서 여기 쇠 같은 데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라인이 미끄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매끄럽게 잘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드레싱을 쳐주는 겁니다. 처음에 플라이라인을 사셔가지고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플라이라인이 저처럼 많이 지저분하신 분들이 많은데 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드레싱을 항상 쳐주시면 라인도 오래 쓸 수 있고 또 플라이 낚시도 오래 즐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걸 돌려주면 다시 튀어나오죠. 자, 묶는 방법. 아까 그 백킹 라인하고 라인을 연결하는 거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노트가 필요하고 노트에다가 묶여질 부분, 자, 이렇게 넣고 리더 넣고 여기에 이렇게, 자, 가운데 가야겠죠? 한 번, 두 번. 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가운데 통과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당겨주세요. 당겨주면 아까 제가 세 번 감았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생겨요. 얘를 조금 손톱을 모아줘요. 모아주면 딱 정렬이 되겠죠? 정렬이 된 다음에 라인을 좀 당겨다가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앞뒤로 잡아당겨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잘 묶였죠? 이게 이빨로 좀 당겨져 가지고 어떤가요? 그래서 아직 지금은 너무 제가 연습삼아 하는 거라 길게 뺐죠. 나중에 짧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주 단단합니다. 웬만해선 안 풀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셨죠? 짜란. 이제 훅을 달고 필드에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라이 라인과 그리고 백킹 라인, 그 다음에 플라이 라인, 그리고 게다가 여기 리더까지 하는 연습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한번 하시고 나서 두 번째는 더 잘 되고 세 번째도 더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시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또 즐거움도 생겨요. 자,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즐거운 플라이 낚시 되시길 바랍니다.